SSU, SDT 왜 나왔냐? 걔들이 특수부대냐?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. 안녕하세요, 새 채널. 뎁시다이버입니다. 드디어 최강의 특수부대를 겨루는 초대형 서바이벌 프로젝트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난리가 났죠? 총 6개 팀, SSU, UDT, SDT, 해병대 특수수색대, 707, 특전사 등의 아주 강인하고 멋있는 전직 특수부대대원 23명이 참가하며 여러 가지 미션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유튜브 댓글 보니까 SSU, SDT 왜 나왔냐? 걔들이 특수부대냐?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는 몰라도 과연 다른 7분 면전에서 넌 특수부대가 아니야?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? 심지어 SSU, SDT를 제외한 타 특수부대 대원분들조차 쟤네는 왜 나왔지? 라고 무시할 수 있을 만한 부대가 있을지는 차차 방송 나와보면 알겠죠.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승리를 향한 집념으로 가득한 전직 특수부대 대원분들의 날것의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리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자면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출연자가 이렇게 재밌을 정도면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저도 방송을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재밌고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싶을 정도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3월 중순 채널A에서 함께 확인하시죠. 특수부대들이 총 6팀이 경합하게 되는데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? 아마